등잔 밑이 어둡다.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오메가, 모델은 1세대 C마스터 254180입니다. C마스터를 또 샀습니다. 225450 구매 후에, 구형 C마스터 구매 후에 결국에 1세대 C마스터까지 와버렸습니다. 워낙 오래전에 출시된 모델이기 때문에 구하는데 꽤나 애를 많이 먹었어요. 사실 C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크게 관심이 없던 아이코닉 워치였습니다. 225450이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다른 C마스터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원 앤 운드의 글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A Guide to Slipper Watches. 이 글을 통해서 슬리퍼 워치라는 개념을 처음 인식하게 되었는데요. 쉽게 말해서 그 시계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비해서 잘 알려지지 않으면서 저렴하면서 저평가된 시계를 뜻합니다. 잠자는 시계들, 제가 생각하는 슬리퍼 워치를 몇 가지 꼽아보면요. 봄의 메르시에 클립턴. 예전에 명보가 운영하는 브랜드들 사이에서 봄의 메델을 본 것 같았는데 최근에는 보기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혹시 봄의가 한국에서 철수했나요? 브라이트닝 콜트, 단종 직전의 심플해진 콜트 말고 그 이전과 그 이전의 이전 콜트는 정말 저렴하면서도 매력 터지는 것 같습니다. 더 시티즌, 일명 닭종이라고 불리는 AQ4020 시리즈는 디자인, 빌드 퀄리티, 마감, 헤리티지 뭐 하나 빠지지 않는데 브랜드 밸류 하나로 저평가받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세이코 프레사지 포르쉘린 라인입니다. 세이코가 말하는 이 아리타 포르쉘린은 모델마다 질감, 색감, 광택이 조금씩 다른데요. 최근에 출시한 SPB293과 예전에 출시한 SPB095, 1000에선 같은 경우에는 포르쉘린 다이얼의 특수성에 비해서 저평가받는 것 같습니다.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1세대 253180, 2세대 222080, 3세대 구형 C마스터, 4세대 신형 C마스터, 그리고 곧 나올지도 모르는 5세대, 중간에 낀 225450, 여기에 노타임 투다이와 60주년까지 이 외에도 정말 많은 C마스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중에서 하나를 구입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뒤 용납할 수 없는 선행 조건들을 선정하고 그 조건에 맞지 않는 모델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방식으로 나아갔어요. 저의 1순위 조건은 디자인도 무브먼트도 가격도 아닌 착용감입니다. 착용감을 결정하는 러그투러그 및 두께와 무게는 다른 것들과는 다르게 타협이 불가능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기믹이 들어가면서 무지막지하게 두껍고 무거운 60주년과 그 정도는 아니지만 4세대 신형 C마스터 역시 자연스럽게 제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오메가 아이코닉 워치에 대한 사이즈 팁을 드리자면요. C마스터와 스피드마스터는 둘 다 같은 사이즈, 둘 다 트위스티드 러그를 가진 케이스를 사용하고 있어서 비슷한 사이즈일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트위스티드 러그의 내외측 비율과 길이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스피드마스터가 훨씬 더 짧고 넙대대해서 상대적으로 퉁해 보이고요. C마스터는 러그의 길이가 길고 비율이 더 수려하게 뽑혀서 더 섹시한 느낌을 주나 착용감은 훨씬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42mm 신형 C마스터는 43mm 이상으로 생각하셔야 하고요. 42mm 신형 스피드마스터는 41mm 정도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거기다 무게 차이가 60g 가까이 나기 때문에 두 시계는 서로 다른 체급을 갖고 있어요. 각설하고 이미 구매 이력이 있는 225450과 3세대 구형 C마스터 역시 제외가 되었고 남은 건 9세대인 1, 2세대와 신세대인 노타임 투다입니다. 노타임 투다이는 티타늄 소재의 두께도 얇은 편이라 사이즈에 비해서 착용감이 좋거든요. 그런데 너무 어둡게 뽑힌 티타늄 색감과 메쉬 브레이슬릿 그리고 페이크 파티나 인덱스가 다른 조건들을 커버할 정도로 매력적이지 않아서 9세대 모델로 방향을 틀게 되었습니다. 노타임 투다이나 60주년이 지금 그대로 39mm 혹은 40mm 정도로 사이즈 다운을 해서 나왔다면 현 시점에서는 종결 가능한 다이버워치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보곤 해요. 그러면 이제 1세대와 2세대만이 남아있는데 프린팅 인덱스, 양각 인덱스, 프린팅 엠블럼, 양각 엠블럼, 매트한 야광, 글로시한 야광 여러가지 차이점들이 있는데요. 전자의 디자인을 선호해서 1세대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네 갈래로 나눠져요. 오토매틱이냐, 쿼츠냐, 41mm냐, 36mm냐. 제가 작은 사이즈를 좋아해서 36mm를 손목에 올려봤는데 남자가 차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이 생각은 앞으로도 변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오토매틱과 쿼츠 중에서 고민을 했습니다만 무브먼트의 작동 방식보다는 무브먼트의 차이로 인한 다른 스펙들이 더 중요했어요. 무게 165g과 125g, 두께 12mm와 11.6mm 이 둘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고민이 의미가 없을 만큼 둘 다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고 결국 쿼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41mm의 사이즈, 11.6mm의 두께, 47mm의 러그투러그, 20mm 러그, 125g, 칼리버 1538 쿼츠 무브먼트, 30바, 300m 방수. 육안으로 보이는 사이즈감은 구시마와 거의 비슷한데요. 구시마보다는 더 큰 시계로 느껴집니다. 구시마가 워낙 오밀조밀하게 나왔고 베젤의 비율 역시 더 두터워서 다이얼이 상대적으로도 실제로도 작습니다. 신형 시마스터는 분명히 잘 나온 시계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9세대 시마스터가 다시금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한 이유는 신시마에게는 없는 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계의 측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얇고 가벼워요. 이 쿼츠 버전은 신시마보다 무려 75g 더 가볍고요. 여기다 더 작은 사이즈의 더 얇은 두께, 짧은 러그트러그에 신시마와 1세대 시마스터는 완전히 다른 범주의 시계인 거죠. 1세대는 시마스터 다이버 300M의 헤리티지의 시발점입니다. 물결 무늬, 구형 시마스터를 제외하고서는 전부 다 물결 무늬가 있는데 1세대 물결 무늬는 조금 특별해요. 현대 시계로 넘어올수록 퀄리티는 올라오고 있지만 디테일은 오히려 더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네오빈티지 세대의 시계들을 보면 현대 시계에서는 보기 어려운 디테일들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디테일들이 어떻게 보면 촌스러운 경우도 많은데 다시금 구현하기 어려운 이 촌스러움들이 이제는 하나의 매력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주 얇게 글로시 처리된 입체적인 물결 무늬라서 어떨 때는 무늬만 보이다가 빛이 들어가면서 이 불규칙한 곡선에 빛이 닿을 때마다 실제로 출렁거리는 듯한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개의 파동은 사라졌다 나타났다를 반복하면서 정말 파도가 부서지는 장면을 만들어줘요. 이걸 의도해서 만들었을까 의심이 될 정도로 정말 매력적인 다이얼이고요. 저의 촬영 스킬의 부족으로 인해 이 감성을 포착해내지 못했습니다. 이건 실물을 봐야 할 수 있어요. 다이얼 내부가 전부 양각으로 구성된 2세대와 다르게 1세대는 프린팅입니다. 엠블럼도 프린팅, 인덱스도 프린팅. 아마 양각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추측하는데 저는 시계가 완벽하게 채워져 있는 것보다 살짝 부족한 느낌이 드는 걸 더 좋아해요. 무브먼트는 오메가 1538 쿼츠 무브먼트로 무브먼트의 작동 방식 자체는 큰 고려 요소가 아닌데 무브먼트로 인한 두께와 무게의 감소는 정말 긍정적입니다. 착용감은 압도적이에요. 다이버 워치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훌륭한 착용감을 보여주는데요. 시계 헤드의 무게가 워낙 가볍고 무게 중심이 낮고 넓게 퍼져 있고 솔리드 케이스백이 단단하게 손목과 밀착되면서 손목 위에서 시계 헤드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금 과장하자면 드레스 워치의 느낌이 나기도 해요. 셔츠 안으로도 무리 없이 쏙 들어가고 다이버치 특유의 탱킹력, 부담스럽지 않은 브랜드 밸류, 화려하지 않은 디자인. 제가 시계가 한두 개가 아닌데 1세대를 차는 빈도가 가장 높습니다. 알루미늄 베젤 인서트는 파란색입니다. 원래 이 색상은 아니에요. 최근에 오버홀을 받아 인서트가 교체된 시마스터를 보면 되게 짙은 파란색인데 소재의 문제인지 기술의 문제인지 시간이 지나면 알루미늄 인서트 위에 입혀진 색감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는데요. 채도가 녹아내리면서 살짝 은빛이 섞인 이 색감이 미치도록 매력적입니다. 인서트 위에 여기저기 상처도 많이 났지만 저는 교체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브레이슬릿은 되게 투박한 디자인이에요. 지난 시마스터 리뷰에서 보니까 이런 댓글이 보이더라고요. 틀! 동의합니다. 그런데 시마스터는 틀이 곧 헤리티지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틀감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 깔끔한 오이스터 브레이슬릿이 달려있었다면 오히려 매력이 더 줄지 않았을까. 그런데 글라이드락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한두 칸의 미세 조정마저도 없는 건 상당히 아쉽습니다. 손에 꼽을 정도로 높은 만족감을 주는 모델입니다. 200만원도 하지 않는 저렴한 가격, 충만한 헤리티지, 훌륭한 착용감, 부담스럽지 않은 디자인, 마치 잠자고 있던 숲속의 공주를 발견한 것 같아요. 기회가 되시면 한 번 정도는 경험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